Story do Gomes.쇼미더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살다가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한 지 3년이 지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현금 청산자가 됐다고 조합에서 통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질문 주신 분 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주 문의를 주시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내 집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진척이 없어서 사업이 가는지 마는지 점점 관심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 발송하는 통지 같은 것들도 잘 수령을 하지 않죠.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낮에 보통 이제 우편이 등기로 오다 보니까 수령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수령을 하더라도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신다거나 그냥 뭐 무시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합에서 오는 통지를 잘 확인을 안 하시면 나중에 이제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합에서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일반 우편으로 또 추가 발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소가 바뀌면 조합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사하고 통지 신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분양신청 통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거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갑자기 나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감이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분양 신청을 못 하신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조합에서 오는 통지를 좀 그 제대로 보지 않으시거나 뭐 이사를 했는데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서 이제 당사자가 좀 과실로 인해서 분양 신청을 못한 사례가 많았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면서 또 이제 조합에서 보통 등기부를 떼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있는데 조합이 이제 등기부를 떼서 분양신청 통지를 누구한테 할지 소유자를 특정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 소유자한테 분양신청 통지를 보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못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이 이제 잘못된 주소로 발송을 한다거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송한다거나 이렇게 잘못을 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조합에 다시 분양신청을 해달라고 다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분양신청 기회를 주기는 줬는데 다른 조합원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이제 그 분양신청 하도록 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다시 이제 분양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도 분양신청 통지를 조합에서 누락해서 분양신청을 못했는데 이제 그 소송을 하셨어요.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소송 중에 조합에서 다시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평형도 일부 받을 수 있는 평형을 뭐 소량으로 이제 특정을 해서 분양 신청 기간도 굉장히 짧게 주고 또 분양 대금 납부도 뭐 한 뭐 2주 안에 다 하도록 뭐 이렇게 한 사안에서 이제 법원이 제대로 된 분양 신청 절차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합에 분양 신청 다시 하라고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내 집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조합에서 오는 통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변동사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조합에 이제 문의를 해보신다거나 조합에 알리신다거나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제 억울하게 분양신청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소송으로 좀 다투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분양신청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서 현금청산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조합에 내 집을 팔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매매대금을 정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좀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제 분양신청을 못해서 현금청산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매대금을 최대한 증액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신청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분양신청 절차에 조합에 그냥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인허가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매매 대금을 증액하는 게 소송 전과 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 신청 그 절차가 좀 가시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부터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근데 소액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분양 신청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던가 뭐 이 매물이 존재하는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매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분양 신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분양 신청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매매 대금을 받으셔야 되니까 뭐 이런 절차들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매매 대금을 받아서 어디다 재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분양 신청 그리고 현금 청산 증액 절차 뭐 투자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